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MBC 지금? 이거는 아마추어 유튜브 수준이다. 사실 이런 밈적인 요소를 과하게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 그런 뭐 화합을 기조로 하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좀 그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밈이나 뭐 개그 코드 이런 걸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젊은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온라인에서도 아주 일부만 쓰는 좀 부적절한 방식의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이제 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는 많이 나기도 하죠.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어물어물어물어물어물.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네, 2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 바로 소개를 하고 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노지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입니다. 네, 나올 때마다 참 재미없는 주제. 그러게요. 네, 재미없는 주제 했는데 너무 써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건 노지민 기자의 탓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매체에서 다루는 게 재미가 없어. 네,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언론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진 않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 미디어 이슈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또 저희 일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진민 기자랑 할 얘기는 MBC입니다. 네, MBC가 뭐라고 할까요? 한 도쿄올림픽 시작과 함께 MBC는 폐막을 했어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MBC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노지민 기자가 좀 쑥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미 근데 아실 분들이 너무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겠죠. 그냥 네.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네네. 일단 개막식 때가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 선수단 입장할 때 나라 소개할 때 네. 뭐 자막이나 사진을 쓴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선수들 그쵸. 입장할 때 이제 체르노빌 화면을 쓴다거나 사진을 쓴다거나 뭐 네. I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폭동을 언급하는 자막을 쓴다거나 네. 굉장히 부적절한 또 하나가 이제 그 나라별로 입장할 때 그 나라의 GDP라거나 네. 그리고 백신 접종률 이런 걸 기재를 했는데 참, 네. 뭐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소득 수준이나 여러 뭐 사회 외교적인 환경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올림픽에서 보여주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뭐 김윤 PD가 한 얘기지만 차라리 대표 음식을 보여주던지 각 나라별로. 그래서 연어를 보여준 데도 있었잖아요. 아, 일본은 뭐 스시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가 나올 때 뭐 김치를 보여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이 뭐 각자의 뭐 나라를 획식시켜주고 싶으면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방법이었을 텐데 굳이 그 나라에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써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 중에 한 곳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되게 편협한 인식을 심어주는 식의 오히려 연출을 했다. 이게 논란이 됐었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방송 말미에 그때 중계를 했던 허일우 아나운서가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MBC가 사과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신속하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또 논란이 있었죠. 무슨 논란이었죠? 그 한국 대표팀과 루마니아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나가는 화면에다가 상단에 그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몇 대 몇 이렇게 그때 뭐 고마워요 마린 이렇게 그 선수 이름을 쓰는 자막을 썼는데 그쪽 나라나 그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라서 뭐 모멸감을 느낄만하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성재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26일에.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다녀왔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또 바로 논란이 터진 게 있었어요. 그 유도 남자 73kg급 경기에 제일동포 3세 안창림 선수가 네. 출전을 했는데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원했던 메달 색은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게 또 논란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주어가 선수였으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만 했을 수도 있어요. 선수가 네. 직접 나의 그런 경기 성과가 조금 아쉽다. 네. 왜냐면 뭐 뒤에 뭐 그래도 네. 충분히 노력에 대한 대가 뭐 그런 얘기가 했었기 때문에 뭐 선수가 원하던 색깔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원하던 색깔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꼭 그 선수의 동메달을 뭐 따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여러 논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유튜브 엠빅뉴스라고 이제 MBC에서 진행하는 그런 운영하는 MBC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김연경 선수 인터뷰할 때 그 국민에게 희망을 드렸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와서 더 뿌듯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정작 이제 자막이 축구 야구 적고 배구만 이겼는데 라는 자막을 달아놓고 뿌듯하다라는 답변이 나오게끔 아이고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걸 섬세하게 신경 쓰지 못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빨리 쳐내는 과정에서 편집을 네.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아니 근데 지금, 네. 배구를 이겼는데 그 선수한테 가서 축구 야구가 졌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경기와 뭐 경쟁 구도를 하는 거냐 비교를 하는 거냐 사실 이 자막은 뭐 축구라던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이 봤을 때는 또 얼마나 또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또 유독 메달 지상주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네. 되게 구시대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다. 네. 뭐 이런 반응이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번이었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들이 네. 많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러면 그 MBC라는 이 회사 자체의 뭔가 좀 시스템 혹은 내부의 그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뭐 대체? 아직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한 다음 주쯤에 뭐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될 거라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적이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BC가 좀 이 올림픽 앞두고 스포츠국 조직 개편을 좀 했는데 네. 그러면서 원래 스포츠국 인원이 좀 쪼그라들고 그리고 자회사에서 파견을 오기도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할 만한 조직이 안 갖춰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고 인력이 문제다? 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에도 MBC는 이런 맞아요. 비슷한 사고를 쳤다. 네. 결국 인력 문제가 아니라 MBC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애초에 이런 컨셉으로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08년에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보통 지적이 되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기획을 하는 과정 혹은 뭐 여기에 기획에 대해서 이제 검수라는 과정에서 좀 이런 문제들은 걸러낼 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성재 사장 기자회견 때도 이게 막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기편 문제였고 또 다른 내용 중에서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이후에 중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기는 하죠. 그때도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개막할 때 지금과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또 뭐 해설할 때 해설 논란도 있었고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랬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 근데 어차피 그 기획을 기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쵸. 또 그 자막을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해설할 때 그 문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들 개개인에게 책임을 온전히 다 물게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그 캐스터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좀 이런 그 애초에 이제 개막식에서 그런 사진을 쓰는 기획을 한 거 또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자막으로 뭐 누구 선수 고마워요 자책골 낸 선수에게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 MBC라는 엄청 이 거대한 조직이 그 한 사람이 모든 거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획안을 내면은 그 기획안을 보는 부장이 있을 것이고 뭐 팀장이 있을 것이고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체 뭐를 했는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도 하나의 쟁점이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보면은 보도본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조금 좁혀보면 스포츠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위에 참여한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획 단계에서 보고가 안 됐어도 문제고, 됐어도 문제인 거고, 뭐 실무자한테만 책임을 물은다면 더더욱 문제인 거라서 이번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진짜 솔직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차피 뭐 결제 라인은 있는 거고 뭐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있는 건데 뭐 그 사람을 뭐 징계해라 뭐 잘라라 이게 아니라 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그 MBC라는 이런 엄청 거대한 그 미디어 그룹이 뭐 데스킹 없이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내보냈다 뭐 그런 건 아닐 테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에서 누가 이제 결제를 하고 누구까지 이제 이거를 알고 있었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이 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자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네. 바로 전에 경찰 사칭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자와 PD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 사칭을 했다 이런 논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누구누구 참여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이 사안의 잘못을 떠나서 다른 언론사에 비하면은 그래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올림픽 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는 박성재 사장이 일단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뭐 그때는 조사가 제대로 안 진행이 됐을 때라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치면 그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누가 참여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배포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름아름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경찰 사칭권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으로 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올림픽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사측 인사와 외부 인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림픽권은 노조에서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아, 또 본부에서도? 네. 네. 근데 이런 구성 같은 걸 왜 대외적으로 먼저 밝히지 않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이 좀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거를 한번 제가 저는 좀 궁금하던데 이 스포츠국의 외주화가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일단 크게 보면 스포츠국에서 좀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스포츠 기획사업부 그리고 취재부서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MBC 플러스, MBC 스포츠 플러스로 이관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PD가 한 22명 정도 있었으면은 10명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위해서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2명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원이 사실 정말 올림픽을 수행을 하기에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거예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 뭐 예를 들어 자막에 오타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실수로 잘못 들어간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조직 개편의 문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랬던 방향의 잘못이 다시 반복된 걸 이거랑 결부시켜가지고 조직 개편이 문제였다라고 과연 눈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MBC의 좀 그런 뭐랄까 전반적인 이제 올림픽 보도 올림픽 그 대응에 대한 방침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가 관련해서 조사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MBC 지금? 내부 분위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방향이 있죠. 네. 일단 내부 분위기라고 말을 할 때 인용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기자협회가 있을 것이고 뭐 이번에는 보도 관련이라서 뭐 기자나 뭐 PD 이쪽이 있겠지만 또 각자의 그런 직군의 반응이 있을 텐데 직능단체 네. 반응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일단 올림픽권 같은 경우에는 MBC 본부에서 좀
신뢰해보기에서 모든 조치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기는 됐었고 뭐 일단 큰 기조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켜보자? 네. 네. 근데 이제 또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그냥 적당히 조사 결과 내놓고 끝나면 안 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몇 분한테 좀 기사에 인용을 한 분도 있고 인용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굉장히 좀 착잡하고 심각한 심경을 드러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내부에서 더 날카롭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가 참여를 한 게 이거 자체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걸 떠나서 네. 결과를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또 내부에서는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를 좀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런 뭐랄까요, 이게 실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뭐 그런 방송 화면을 내보내고 했던 거니까 아니 어떻게 MBC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벌이냐. 좀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쵸. 또 거기에 이제 화도 많이 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MBC에서는 뭐 나름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어떻게 진상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이러다가 대충 뭐 눈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이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그 얘기는 혹시 들은 거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네. 올림픽은 이제 8월 초반에 끝나게 되는데 그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 아마 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조사위원회가 권고를 하게 될 경우에 관련자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그 윤곽이 좀 잡힐 걸로 일단은 전망은 되는데 이게 확실한 그래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패럴림픽 전쯤에는 어쨌든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올림픽은 끝나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때 어떤 좀 얘기가 있는지 뭐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MBC 네 좀 요새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너무 잦아가지고 좀 그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중에 하나기도 한데 네. 뭐 이거는 아마추어 유튜브 수준이다. 사실 이런 밈적인 요소를 과하게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 그런 뭐 화합을 기조로 하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좀 그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밈이나 뭐 개그 코드 이런 걸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언론들이 네. 미디어 플랫폼이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콘텐츠로 승부를 본다는 걸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TV로 시청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젊은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온라인에서도 아주 일부만 쓰는 좀 예, 부적절한 방식의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진짜 사고 많이 났습니다. 구도가 많이 나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 하면 많이 나기도 하죠. 그런 걸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보니까 그 TV로는 중계 화면을 보더라도 네. 유튜브로 해설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분들끼리의 뭐 그런 장이 또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뭐 굳이 지상파가 거기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참 어쨌든 뭐 MBC로서는 뭐 박성재 사장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위기를 맞은 셈인데 네. 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 뭐 오늘 같이 방송했는데 네 오늘도 역시 무거운 주제. 네 재밌는 뉴스를 혹시 찾아볼 생각은 없나요? 저는 항상 재미는 있는데 네. 이 사안은 뭐 재밌게 접근할 만한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네. 언제 꼭 한번 그 노지민 기자 한번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뭐가 네. 재밌는 걸까요? 뭐 소주 얘기나 할까?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